도시공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회사고 공익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공공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이걸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2011년부터 재산세를 내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재산세는 1.2배, 종부세는 3배, 합이 705억의 보유세를 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가 5배, 종합부동산세는 14배, 전체적으로 세금이 6.6배가 됐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엄청난 세금을 반면에 우리 공사가 세금을 6배, 7배 더 내는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서 10년 동안 임대료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세금만 7배가 690억의 임대료가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연간 705억이나 그러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들, 저소득층들이 살도록 법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은 이 월 100만 원 시세의 임대료를 받아야 될 아파트들을 15%밖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거기다 재산세를 똑같이 민간이 가진 것과 같이 부과 하고 있다. 임대료 시세의 10%에서 15%밖에 우리가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재산세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당하고 또 그걸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로 부과합니다. 불가피하게 내년에 저희는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수서 1단지 같은 경우 재산세가 2015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8천만 원으로 3배가 됩니다. 재산세 3곡 2지구 1억 3천 내던 세금을 재산세를 6억 4천으로 5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5배가 됩니다. 재산세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다고 세금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종부세율을 높여가지고 최고세율이 2021년에는 6%가 됐어요. 2%에서 6%로 3배가 됐어요. 세액은 액수로는 9배가 됐어요. 2015년에 13억 9천만 원 종부세 내던 게 지금은 126억으로 9배가 됐어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공공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돼가지고 우리 공공임대사업자인 SH공사의 부담을 반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까지는 재산세 종부세가 없었어요. 이게 지난 10년간 특히 최근 2, 3년 동안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해서 뭐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셔서 우리 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시면 그 세금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1,000만 시민의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법은 즉시 개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